안녕하세요. 캐나다 빵쟁이입니다. 제가 오늘 하이스트릿에 밥 먹고 저녁 먹고 영화 보러 나왔습니다. Can I tell you what's been on my mind? Sick and tired of the 9 to 5 in the city light. Hey darling. We could get out of town. See the beautiful world around, wanna see it now. Pack our bags and get in that car. Leave a little note and we'll drive real far. Let's get out, we can leave this city. Let's drive to the open air. Yeah, the countryside is so pretty. In your hair, we can look back someday. Baby, don't you understand that we only get one life? I wanna make. (목소리) 5월 8일 일요일이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요일날 랭리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4시간밖에 일을 안 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내일 월요일날 또 인터뷰 보러 가니까 거기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랭리에서 일 끝나고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장 보러 갈 거예요. 아부츠포드 같은 경우는 인프라도 좋고 동네도 조용하고 깨끗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는 게 이제 한인마트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인마트를 자주 애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주로 장 보는 거를 거의 코스트코에서 보기 때문에 한인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뭐 쌀이나 이렇게 한국 음식 같은 거 가끔 이렇게 해 먹을 때 한인마트를 종종 이용하곤 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아부츠포드에 그런 마트가 없으니까 장을 보려면 이렇게 랭리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한 가지 단점인데, 다행히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이 랭리에 있으니까 일 끝나고 퇴근하면서 이렇게 들려가지고 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부츠포드 막 이사했을 때 한번 가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H마트 와서 자세히 한번 매장에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크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마트가 있습니다.
November. Okay. Mm-hmm. 어제 일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랭리에 있는 한인마트에서 장을 봤고 오늘은 또 제가 쉬는 날이어서 엘리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같이 코스트코에 장을 보러 다녀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코스트코에서 160불을 썼고요. 그리고 어제 H마트에서는 100불, 101불을 썼습니다. 근데 영수증 확인하면서 느끼는 건 확실히 물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르긴 올랐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군것질을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자 같은 경우도 엘리는 아예 안 먹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진짜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사는 경우라서 군것질 같은 거 안 하고 그리고 매번 사는 물건들이 코스트코에서 사는 물건 그리고 H마트에서 한인마트에서 사는 물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H마트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음식들 있잖아요. 뭐 쌀, 그리고 김치, 두부 뭐 이런 종류의 음식들은 H마트에서 사는 편이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요리할 때 쓰는 식재료, 뭐 고기 이런 것들은 코스트코에서 거의 물건을 구매하는 편입니다. 저번 이제 생활비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한 달에 한 600불 정도를 사용을 했었고 밴쿠버에 살 때 그 정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아보츠포드로 넘어와서도 똑같이 600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밴쿠버 살 때랑 지금이랑 동일하게 물건들을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은데 그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외식비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왜냐면 밴쿠버에서는 뭐 제가 중식 좋아하기도 하고 엘리 또 일식 즐겨 먹고 그리고 저희가 가끔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 집에서 요리하기 귀찮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한국 음식 주문해서 먹고 그런 게 밴쿠버에서는 그래도 꽤 있었는데 아보츠포드에 오고 나서 확실히 외식이 줄었다고 생각되는 게 그런 음식들을 주문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식하는 게 진짜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는 정도? 그 정도 외식하고 뭐 정말 가끔 가다가 제가 먹고 싶으면 햄버거 정도 먹는데 그것도 뭐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그런 정도고 그때 영상 보면 댓글 다셨던 분들 중에 2인 기준 600불이면은 식비가 생각보다 적게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이거 사람들마다 차이가 다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다 챙겨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보통은 아침 먹고 저녁 이렇게 해서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침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서 먹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그냥 스크램블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오트밀 해서 이렇게 먹는 편이고 저녁을 좀 저희는 푸짐하게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실제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식을 좀 잘 먹는 편입니다. 이렇게 가리는 음식 없이 먹는 양도 되게 많은 편이고 그래서 식비로 지출이 많을까봐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고정이 지금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물건들만 사고 근데 이렇게 사면 한 달 내내 뭐 그런 걱정 없이 그냥 배부르게 제가 먹고 싶은 만큼 만족하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비로 한 이렇게 500불, 600불 정도 2인 기준에 그렇게 나가면은 이 정도 나가면 사실 진짜 만족하면서 이렇게 잘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밴쿠버 생활비 이런 물가 이런 게 많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예전이랑 지금 비교해보면 지금이 훨씬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장을 보러 가면 그 살 수 있는 물건이 음식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서 가끔 뭐 아보카도나 뭐 이런 음식들 가격 보면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라고 엘리가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환경이 비슷한 상황이 비슷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캐나다를 처음 와서 이제 어학원 학원 다니려고 처음 왔거나 학교 다니려고 혹은 이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가계부를 이렇게 매달 좀 귀찮을 수 있지만 적는 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혼자 살 때도 그렇고 예전에는 가계부 자체를 제가 쓰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쓰면 내가 지출을 어떤 데다가 하고 얼마나 하는지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가계부는 웬만하면 쓰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 들어도
그냥 뭐 내가 쓰는 거니까 내가 제일 잘 알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엘리 같은 경우는 가계부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적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달에는 어떤 거에 지출이 컸고 이런 거 때문에 돈이 더 나갔고 이런 게 좀 세이빙 됐다 이런 거를 한눈에 이렇게 파악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생활비에 대한 이런 지출을 좀 과도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가계부를 쓰는 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캐나다에서 사는 게 점점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